키메라 7은 요새 제가 재밌게 날리고 있는 롱레인지 기체입니다. 고프로를 올리고 8000mAh를 달면은 묵직한데요. 요새는 O3로 촬영한 영상도 쓸만해서 고프로를 안 올린다면은 4인치 정도로도 충분히 롱레인지가 가능하겠더라고요. 마침 제가 옛날에 사뒀던 키메라 4인치 프레임이 있어서 이 프레임에 O3로 빌드를 해봤습니다. 롱레인지에는 GPS랑 슈퍼디 같은 트루 다이버시티 수신기가 필수지만 우선은 성능이 어떤지 특히 얼마나 오래 날수 있는지 먼저 테스트해보고 나중에 장착하기로 하고 우선 런타임부터 테스트해보려고 합니다. 예, 오늘 요 키메라 4 테스트 해보려고 나왔는데 눈이 너무 많이 내려가지고 보시다시피 이게 굉장히 개방되어 있는 프레임이라서 내린 대로는 날리긴 힘들 것 같고 마침 여기 게이트볼장이 이게 천막이 있고 사람이 지금 아무도 없고 다리 밑이라서 눈안 오는 쪽으로 살살 돌리면서 한번 이 3000, 미리암페아 요그 리튬 이온 배터리로 얘가 얼마나 나는지 그거를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얘 아직 제가 확신이 안 서서 이 프레임이 과연 성능이 어느 정도일지.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고 싶은 거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이 롱레인지 기체로서 쓰기 위해서 런타임이 얼마나 나올지를 이제 체크해야 되니까 요거 넣고서 날려봐가지고 얘가 런타임 얼마나 나오는지 꼭 체크해보고 두 번째로는 얘가 이제 O3 유닛으로 촬영을 할 건데 이 기체에 뭐 진동 이런 게 많이 없는지 이런 거 한번 체크해 보고 그 다음에 이 O3로 촬영한 영상이 그 안정화를 했을 때 안정화한 거에 이제 그 이미지 쉐이킹 그러니까 그 카메라에 있는 자이로 센서의 그 공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이미지 쉐이킹이 발생하는지 이렇게 세 가지 측면에서 한번 체크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체크해 봐서 괜찮다. 그러면은 바로 얘한테 이제 GPS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ELR에서도 슈퍼디 같은 걸로다가 듀얼로다가 설치를 해가지고 롱레인지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이고, 여기도 눈이 들이치네. 오늘의 목표는 여기서 얼마나 나나? 고글상으로는 진동이 없고 괜찮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진동이 있냐? 두 번째는 자이로플로우를 했을 때 괜찮냐? 그 다음에 런타임은 얼마나 나오냐? 요세 가지를 테스트해보고 결과가 좋으면은 얘한테 GPS도 달고 그 다음에 ELRS 듀얼 수신기를 달아서 롱레인지 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은 지금은 테스트하려고 나왔고요. 지금 눈이 내려가지고 바깥쪽으로는 안 날리고 마침 게이트볼장이 비어 있어서 게이트볼장에서 순회 비행을 하면서 얘가 런타임이 얼마나 나오나 그걸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여기 바람 부니까 얘가 확실히 흔들린다. 6분 30초가 지났습니다. 꽤 오래 가는데, 뭐 10분은 무난히 갈것 같고, 날씨가 추운데도, 배터리 전압 강화가 거의 안 일어나고 있고. 아, 추워서도 못하겠는데.
로우 배터리 알람이 떼지면 이건 리튬 이온이기 때문에 2.8볼트까지 날릴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은 이거 뭐이 정도면 뭐 30분도 날리겠는데. 근데 눈이 여기까지 다 계속 들이치네. 방향이 바뀌었나? 네, 제 손가락이 너무 시려워서 도저히 더 이상은 못 날릴 것 같고. 아, 안 되겠는데. 원래 15분 이상 날면은 제가 업그레이드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뭐 2.8V까지 날리지는 말고 그냥 15분 채웠으니까 나 착륙시켜야겠어요. 야, 대박. 15분을 날렸는데 아직도 3.45V. 야, 얼마 난 거야? 토탈 암이 15분 47초. 예, 15분 47초 날렸고 아직도 볼테이지는 3.5V니까. 이번에 됐다. 된거 같습니다. 아까는 왜안 됐지? 처음 이륙 잡는 게 쉽지 않네. 눈발이로 한번 잠깐만 날려보겠습니다. 근데 눈이 너무 많이 온다. 이번에 조금 이륙이 잘 됐다. 동영상 녹화도 되고. 토탈암이 19분 26초. 했어도 아직도 3.45. 이 정도면은 뭐 아주 훌륭한.